국내 증시 지수와 수급 흐름 짚어봤고요. 증권광장 1부 첫 순서는 930 투자 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뭔지 주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뭐 진입을 한 지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네. 오늘 이제 지금 상황에 맞게 저희가 수혜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인구 고령화로 노화 방지 뭐 이런 거에는 꾸준하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미용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자꾸 관심이 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고령 사회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 다양한 어떤 기술 발전과 이제 환경이 개선이 네. 되면서 이제 늘어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이게 수혜주에 대한 부각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이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2045년에 이제 세계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좀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시아 쪽이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이 3개국에 이 3개 고령층이 30%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고령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은 저 그래프를 보니까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이 되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 이상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던데 그냥 동남아시아도 고령화에 대한 그런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이제 없을 그런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버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층의 독립성 확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소외 배제를 하는 것이 사회적 소외가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전망인데 대표적으로는 네. 이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용 그리고 개인용 이런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보건용 의료기기도 역시나 발전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제약산업 역시도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등등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또 IT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령층의 소외를 배제하기 위해서 IT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IT 활용법이 필수적인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데 ICT 산업 역시나 이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다음에 약간 미용적으로 와서는 역시나 이 안티에이징 쪽이 산업이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안티에이징에 내에서도 이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침습 시술 최소화, 최소한 침을 덜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진단이나 치료 같은 이런 융합 트렌드가 현재 대표적인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 쪽에는 뭐 미백이라든지 노화 억제,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또 이 건강 기능식품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노화 네. 예방을 위한 이제 건강 기능식품 소재 중심의 어떤 항산화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또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고령화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의료기기, 제약 그리고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미용을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네. 일단은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쪽만 봤을 때는 네. 연에 한 12% 이상씩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적인 그런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평균에 대한 평균 속도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노화 예방에 따른 뭐 건기식이라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지만 이제 기기 쪽만 좀 본다면은 이 보톨리눔 톡신이 대표적인 분야겠죠. 그다음 필러,
이런 부분 등 이런 관련된 의약품 및 재료 분야가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성형 수술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성형 수술이 비침습 최소 침습 쪽에 시술 합산이 약 400만 건입니다. 1년 네. 내.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상당한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한국은 사실 독보적인 1위의 미용 성형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용 기기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내 헬스케어 업종을 보니까 진단 네. 키트가 1세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좀 임플란트 지난해 하반기 4분기부터 실적으로 좀 증명이 네. 됐고 최근에는 에스테틱 기기 그리고 부품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는 미용 의료 기기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관련 종목들 하면은 최근에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미용 의료기기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네. 클래시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하면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클래시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이 종목은 어떤가요? 아주 대표적인 업체죠. 또 여성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코너를 이제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슈링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슈링크라는 미용 기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체고 많은 여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클래시스는 미용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의료 기기면서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울트라 포머 3 바로 이것이 바로 국내 명으로는 슈링크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런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고요. 그다음에 울핏, 뭐 사이저, 그다음에 알파, 쿨포디, 뭐 리핏, 아쿠아 퓨어 등등 약간 어떤 이제 냉동을 사용해서 뭐 지방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고주파 관련된 기기를 사용해서 뭐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매출이 약 900억 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00억대 중반대로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차세대 제품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 슈링크 유니버스와 그다음에 새로운 RF 방사와 관련된 제품인데 고주파. 예, 고주파는 이제 네. 하이 프리퀀시라서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제 보통 RF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볼류머라고 해서 이 제품이 이 키메스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열렸던 키메스 2021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제품에 대한 그다음에 출시와 그리고 기대감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특히 이 슈링크 유니버스는 7년 만에 신제품입니다. 클래시스에서 7년 만에 네.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슈링크 보급이 이 교체 수요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촉진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링크는 누적 도입세 수만 국내에서 약 3천 대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만 해서 약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거의 연간 매출이 약 4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 슈링크 처음에 나왔을 네. 때 정말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네. 뭐 클래시스의 뭐 주가를 부양시켰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브라질 쪽이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쪽의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출 확대라든지 그냥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 계속 앞서 제가 미국도 보여드렸지만 국내적 네. 시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기적으로도 역시나 높은 수출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노령화라든지 기술 발전, 미용의료, 이런 비침습적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기회 요인은 바로 신흥국 시장입니다.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펀디멘탈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앞서 미용기기 의자 시장이 약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시장 평균이 예상 연간 15%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지 현재 이
플래시스의 포워드 PR은 약 22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 15%보다 높게 현대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매년 22%씩 성장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오버밸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제품 교체와 더불어서 글로벌 락다운 정상화로 인해서 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며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견고함은 확인이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4점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클래시스가 17,9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깨졌었습니다. 사실 이때 블록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좀 이게 물량을 지분을 넘기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워낙 대주주 지분이 많은 클래시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오르냐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이 계속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그런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내에서는 첫 번째로 클래시스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치과 의료기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료기기 시장 쪽은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급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전반적으로 치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심미적인 그런 이제 그런 치료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용, 그렇기 때문에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과 의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이 치과용 임플란트라든지 엑스레이 그 촬영 장치, 이 두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을 덜 누출시키면서 조금 경량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이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이 이제 인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시장, 디지털 의료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합니다. IT와 의료기기를 접목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 업체들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그리고 디오도 있을 거고 레이와 레이언스, 바텍 등등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 많은 종목 가운데 바텍이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쪽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 종목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죠. 굉장히 네. 좋은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텍은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 CT 장비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3년에 국내 최초의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 뭐 파노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세팔 그다음에 CT 등 이런 모든 기술을 합친 이 3-in-1이라는 복합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파노라마는 이제 이 치아가 둥글기 때문에 이 반원형 타입의 3D를 촬영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세팔로라는 것은 이 교정을 위해서 이 앞쪽에 그 촬영을 해서 자세하게 좀 보는 그런 영상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라 볼 수 있는 팍스
X-i3D 스마트 이 장비를 또 개발을 했어요. 이 제품이 굉장히 방사성도 적고 경량화를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 부분은 바로 경량화 쪽입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핀을 생산하는 예,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적용한 이 이지레이라는 치과용 영상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장비는 보안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경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이 제품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년간 전 세계에 15,000대 정도 이상 판매를 한 그런 장비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94% 아날로그 장비였는데 디지털 장비가 현재 시장 점유율 6%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 구강 촬영 센서 분야에서도 역시나 세계 시장 1위를 차고 있는 것이 바로 바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쪽으로 보시면 아시아라든지 뭐 북미, 그다음 유럽 등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해외 시장 매출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매출도 750억 정도, 영업이익이 130억을 달성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구강 내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포터블 엑스레이 이런 등등도 공급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미국 내 프리미엄 제품이라 볼 수 있는 이 그린 X 프로젝트가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린 X가 현재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 내의 어떤 디지털 임플란트 수혜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것이 저는 바텍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11월에 이 하이엔드급 이 그린 18 이게 현지 인허가를 현재 획득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이제 펀디멘탈 요소들을 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야겠는데. 네. 밸류에이션 요즘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바텍은 단기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 많이 올랐는데 근데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 굉장히 쌉니다. 네. 지금 이 치과용 의료용 시장도 약 연평균 1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약 17에서 18 정도를 이제 시장 성장률을 가정하고 업종 평균이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라는 거죠. 네, 네. 이것도 17배 18. 자세하게 구한 네. 게 아니라서 보수적으로 항상 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워드 PER이 현재 바텍이 12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보면 대부분 다 5만 원대로 예측이 돼 있어요.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대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텍도 역시나 지금 주가는 싼 편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도 같이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 없이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약간 어떤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접근을 했으면 더욱 더 효율적인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텍 이런 부분까지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어느 만큼 가져가는지가 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텍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은요? 자, 우선은 바텍 4점 일단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와 동일하네요. 네, 5점을 네. 이제 주고 싶었는데 좀 차별화된 요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바텍 역시 이제 다 좋습니다. 정말 다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이 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럴 경우는 잘 모르시겠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않다면 저는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 주가 좀 내려왔을 때 1차 매수 들어가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 바텍에 대해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동현 대표의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매주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고민이 네. 많았는데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근데 여러분한테 안전하고도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업을 한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바로 이루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자, 이루다라는 종목은요, 164060의 코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루다는 이 레이저 고주파 이용 피부과나 안과 그리고 치과 전문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피부과용
이 전문 의료기기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 비슷합니다. 레이저, 그러면 고주파, 그다음에 집속 초음파를 활용하는 그런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 시크릿 RF라는 종목 그 제품과 비키니 그리고 큐라스, 프락시스 등이 주요 제품으로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매출 구조를 보면 국내 36%, 해외 64%의 그런 이제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중요합니다. 이루다가 안 오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쪽의 수출이 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이 27%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 큐테라향 프락시스 프로를 공급을 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크릿 RF라는 장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속적인 판매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이쪽 시장은 일회성 소모품 시장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뭐 한 6개월 정도 교체 주기가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회용 소모품 시장도 연간 40% 이상 성장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 마이크로 니들이 또 쓰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쪽에 매출 동반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도 역시 브라질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시크릿 RF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에서의 그 위생 감시국이 통과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드 시스템즈라는 이 남미 지역을 공략하는 회사와 함께 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남미를 현재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이 프락시스 프로라는 제품이 또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또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 큐테라향 품목 확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른 어떤 의료기기 업체에 비해서 좀 많고 안정적인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루다가 4월 30일 날 28%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시크릿 듀오라는 신제품이 바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프랙셔스 니들 RF 역시 이 안에 들어가는 시크릿 듀오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 배출인데 이 부분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제품까지도 실적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모멘텀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가장 큰 모멘텀은 현재 시크릿 듀오의 미국 FDA 승인과 그 안에 네. 포함되고 있는 이 프랙셔널 리들 RF의 지속적 매출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좀 봐야겠죠. 네. 현재 이 이루다 같은 경우는요. 미용기기 소모품 이 부분 합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평균 약 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 포워드 밸류에이션은 15배에 불과합니다. 가장 미용기기 업체 중에 낮아요. 밸류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안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저평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현재 11선과 121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현재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루다를 쭉 찾아보면서 어떤 사업 위주로 네.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제일 실습 메디컬이랑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차별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사업이 이제 좀 동일한가요? 이제 사업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JCS 메디컬, 뭐 클래시스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네. 얼마나 이제 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그 경쟁력이 좀 좌우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클래시스가 좀 앞서가고 있고 하지만 그만큼 밸류가 많이 꽉 찬 상황이고 JCS 메디컬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밸류를 다 계산해 봤거든요. 네. 제시스 메디칼도 밸류가 좀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다 보니까 꽉 차 있는데 근데 이루다는 왜 밸류가 낮냐면 사실 뉴트로닉과 함께 이 하이저라는 그런 이 미용 기기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낮아 좀 이제 저평가된 상황인데 최근 들어 근데 시크릿 듀오가 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이루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뭐 투자 매력도는 별점? 네, 당연히 5점이고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 투자자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제품의 경쟁력은 어떠냐면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비슷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함께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국에도 계속적인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매출 속도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시장 평균 이상으로 저는 그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이 이루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11선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양봉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미용 기기 업체들이 또 그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해준다면 미용 기기 업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루다가 또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제일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피부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루다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라서 그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500원의 1차 매시가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PER이 약 20배 정도 간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정도 수렴한다고 생각했을 때 1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요. 여기가 12,000원이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12,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00원 목표 주가 손절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치과 의료용 기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종목들 저희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송동현 대표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치과 의료용 기기 바텍에 대해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는 이루다였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16,500원 그리고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930 투자 전략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